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영상 보지도 말고 빨리 구매하세요. 이건 무슨 칵테일 파티 가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아 근데 세일은 진짜 위험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냐면요, 이제 세일 시즌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상상치도 못한 저렴한 가격에 드릉드릉 하면서 그 댓글에도 어떤 제품들을 사야 되는지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SPA 브랜드 세일 때 제가 추천해드린 것만 사면은 실패 확률 빵 성공 100. 오늘은 특별히 다섯 가지 SPA 브랜드들에서 골라봤어요.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세일 때 사면 좋을 아이템들 정리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제 말을 그만하고 추천도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자라예요. 저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 자라잖아요. 자라가 트렌디한 제품들이 많아서 세일할 때 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과감한 실루엣이랑 패턴들이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나는 화려한 펑순이다, 스타일리시한 거 좋아한다, 아니면 포인트 아이템 찾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라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가 특히 데님이랑 슬랙스 맛집이어서 구입 잘 해두시면 오래오래 입어요. 자라가 아직 제가 녹화하는 당시엔 세일 전이어서 제가 그냥 보고 괜찮은 제품들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요, 요거 풀랭스 팬츠라고 약간 와이드한 핏이어가지고 좀 루즈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 턱이 하나 있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고, 스니커즈에 신으면은 그 Y2K 감성으로 좀 힙한 느낌을 입을 수가 있고요. 직장인 펑순이들 같은 경우에는 힐 신고 포멀한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얘가 55,000원이야 지금 세일 전이잖아, 그치? 이거 세일하면 무조건 사야 되겠다. 나도 사야겠다. 나 이거 담아놔야지. 자라 바지가 여러분들 이런 풀랭스는 엄청 길어요. 왜냐면은 서양인들의 몸에 맞춘 거잖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선해서 입고 기장만 수선해도 전혀 핏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 요 자라 요 팬츠 있잖아? 구김 안 가. 얘가 모달 88%의 폴리 10이라서 차들차들한 느낌이야. 그래서 구김이 안 가. 이거는 진짜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갈 길이 머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한번 그때 자라 매장 털기에서 입었던 팬츠야, 나 이거. 나 그거 입자마자 샀어. 살짝 밑단이 좀 퍼지는 와이드한 핏에다가 기장이 되게 많이 길지 않더라고. 그렇게 막 많이 길지 않아서 내가 그 보태가 이 신으면 딱 맞아. 요거 지금 79,000원이잖아. 세일하면 예상 가격 얼마? 59? 5구 정도. 5구 정도면 살만합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26을 입는데 스몰이 너무 커서 골반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난 X스몰을 샀어.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고급지잖아. 앞에 이렇게 레지키 주름이 잡혀있어서 다리가 되게 슬림해 보이고 핏이 부츠컷이어가지고 다리 되게 날씬해 보이거든요. 근데 X스몰 품절 임박이에요, 여러분. 빨리 가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퀘어넥 베스트. 그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어도 목 길어 보이는데 좀 포멀한 느낌도 있고, 여기다가 데님을 매치하면 좀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블라우스 같이 단품으로 입기 좋은 그런 베스트예요. 애가 고급져. 이거 너무 예쁘잖아. 루즈한 핏인데 막 너무 막 박싱 너무 막 와이드한 게 아니라 약간 스트레이트한데 살짝 루즈해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무릎에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있어서 또 스타일리시한 느낌까지 줄 수 있어요. 얘도 컬러가 세 가지나 있네? 근데 일단 여름이니까 라이트 블루 추천드려요. 세일해서 가격이 좋아지면은 인디고 정도까지 같이 사면 좋겠다. 저는 워낙에 한 제품 마음에 들면은 컬러별로 쟁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못 참지 이런 거는. 이것도 예쁘잖아. 릴렉스 핏 와이드 레그 요 화이트 컬러의 데님 팬츠예요. 좀 여름에 또 산뜻하게 화이트 입고 싶잖아? 근데 날씬해 보이고 싶다, 좀 그리고 힙해 보이고 싶다 하는 펑순이들한테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로제 씨가 여기 위에 타이트한 거 딱 입고 이렇게 딱 입으시더라고. 자라에서 이렇게 데님 버뮤다 팬츠로 홈도 낙낙하면서 기장감도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으로 나왔어요. 저처럼 유교걸들, 나 유교걸인가? 유교걸 아니지. 쇼츠는 입고 싶은데 너무 나오는 그 시중의 쇼츠들은 부담스러웠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얘는 4구라서 한 2구, 3구 정도 될 것 같아. 이 자라가 일주일 전에 그랬다가 솔드아웃에서 못 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있을 때 사야 돼, 무조건. 이거 저 산 거예요, 여러분들. 크림 화이트 컬러에다가 6cm 있는 뮬이야. 그냥 좀 무난한 건데 되게 놀랐던 게 겉감이 100% 양가죽이에요. 근데 가격이 59,000원이네? 편하던데 나 신으니까. 얘는 이걸 강추. 잘 보셨어요? 아, 너무 잘 보였다. 여름에 크로셰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포인트로 좀 여름에 상큼하게 니트 약간 빈티지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슬리브리스 탑 같은 거 딱 입고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 가격도 89,000원이면 훌륭하지 뭐, 크로셰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영상 보지도 말고 빨리 구매하세요. 오픈워크 니트 가디건이라고, 얘도 크로셰로 이렇게 짜여있는 그런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 가디건인데요. 단품으로 불어입고 탑처럼 입어도 되고 그냥 안에 이너 입고 그냥 싹 쌀쌀하게 걸쳐주면 되는데, 얘가 되게 구멍이 뽕뽕뽕
뚜껑 뚫린 게 빈티지하고 예쁘단 말이에요. 할인하면 무조건 사야 돼. 강추 강추. 뭐 이런 유행하는 아이템도 좋지만 기본템들,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냥 기본템들 티셔츠들 자라에서 꼭 하나 봐라. 그래서 저는 기본티를 자라에서 사요. 이런 크롭티 이런 거. 근데 주의할 점, 제가 자라에서 왜 똑같은 티셔츠를 다섯 개, 여섯 개씩 사는 줄 알아?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덜렁이라서 막 놓고 빠르니까 마음에 들었던 옷을 빨고 나면 못 입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똑같은 걸 쟁여놔요. 자라 티셔츠들은 특히나 세탁을 주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또 SPA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시는 H&M. H&M이 좀 트렌디하고 자라보다 좀 영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하이틴 룩 연출하기 좋은 걸리시한 아이템들도 많이 있고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플러스 사이즈이신 분들도 되게 구입하기 좋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전 H&M 속옷 좋아하잖아요. H&M의 팬티가 너무 좋아. 오, 난 그래서 이만큼씩 쟁여놓고 써. 그리고 또 H&M 수영복, 뭐 작은 사이즈 원피스, 그리고 앙글레즈 제품들 궁금하시면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세일은 아닌데 가격이 워낙 34,900원이야 슬 디테일 드레스라고 베이지랑 아이보리랑 짠짠하게 섞여있는데 어깨 스트랩에 끈으로 리본으로 조절할 수 있고 단품으로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나는 좀 과감하다,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컨셉을 잡고 친구들 찍거나 할 때 요것만한 게 없어. 요거 홀턴의 컷아웃 드레스인데요, 보테가 블루, 보테가 베네타의 그런 블루 컬러라서 얼굴이 확 살아 보이는 디테일이에요. 얘는 사이즈가 다 있어. 지금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그리고 59,000원에서 35,900원으로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나 있으면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나 장바구니 담아야겠다. 얘 너무 예쁘겠다. 얘는 플라우스 디테일 크롭탑인데요, 크로시 디테일이에요. 손뜨개 느낌의 약간 여기 이렇게 러플같이 넥 부분에 되어 있는 그런 크롭탑인데요, 얘가 장점이 어깨 쇽 내리면 오프 숄더로 입을 수가 있어서 여름에 휴양지 가서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 얘는 할인은 안 하는데 그래도 29,000원이에요 나쁘지 않아. 얘 추천드리고요. 얘는 브로드리 앙글레즈 디테일 블라우스야. 화이트에 좀 약간 박시한 느낌의 블라우스인데 이게 앙글레즈 포인트 때문에 빈티지하면서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거 그냥 하나 있으면 여름에 편하게 입잖아. 여기다가 쇼츠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크로셰 탑, 너무 기본 슬리브리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안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거 그냥 슬리브리스 블랙 그 크로셰 탑 입으면은 꾸민 느낌 한 방울? 좀 차려입은 느낌 주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그냥 수영복 위에 딱 걸쳐도 예쁘겠다, 그치? 이거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주의할 점? 하이 레그잖아. 하이 레그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야. 또 유교걸들은 하이 레그 엄청 부담스럽다고. 나도 못 입어. 어쨌든 해외에서 만드는 브랜드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이런 오프 숄더 블라우스 있어요. 소매가 막 너무 짧거나 하지 않아서 배도 고민이고 팔뚝도 고민이다 하는 분들에 추천드려요. 화이트랑 블루랑 스트라이프여서 시원해 보이는 느낌 들고 은근히 베이직한 느낌인데 어깨만 포인트여가지고 여기저기 입기 좋아. 그리고 데이트룩 추천. 또 섹시하잖아. 나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 소품들이나 뭐 내가 예전 사둔 것들 있잖아. H&M 스커트, 뭐 가죽 스커트 기본, 요런 데님 쇼츠 이런 거 나 엄청 지금까지도 잘 써. 10년 됐나? 그만큼 잘 골라내신 거 아니야? 아, 너무 잘 고르지. 내가 누구야? 얘 새틴 미니 스커트 내가 블랙 컬러 보고 들어왔거든? 편하게 그냥 여름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그런 새틴 미니 스커트인데 블랙 컬러가 라지, 엑스라지만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핑크 예쁘다 봤어. 근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만 남았어. 이 민트 컬러는 사이즈가 다 있어. 이 민트 컬러도 지금 여기 모델처럼 화이트 탑에 입고 입으면 상큼하잖아. 9,900원이면은 배달 음식보다 싸가지. 요새 배달 12,000원 이상 해야 오더라고. 너무 잘하시네요. 압구정 배달 여신이잖아. 아, 이거 페이크 레더 스커트. 우리가 이거 옛날 사놓고 아직까지 쓰는데. 있어 있어. 그냥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엔 이게 왜 사이즈가 남아있냐면은 지금 덥잖아. 그리고 가죽은 지금 막 꼴도 베기 싫은 거야.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무조건 사두세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고 인조 가죽이지만 살짝 그 디테일들이 있는 레더라서 너무 막 저렴해 보이지도 않아. 이거 무조건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돼지꼬리 땡땡. 세 번째, 모던하면서 미니멀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잖아요. 코스는 스웨덴 브랜드인데 그 H&M의 상위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H&M 오빠? 얘네 코스는 가격대가 그만큼 있지만 퀄리티도 좋다는 점, 그리고 미니멀하면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들이 많아서 기본템 사기 좋아요. 워낙 다 아시겠지? 코스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 나 좋아하는 것도 있어. 액세서리가 엄청 모던해. 옛날 셀링같이 하나 사두면은 포인트 되게 좀 고급지게 잘 하게 되더라고. 자, 그럼 코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씽!
첫 번째로 코스의 이 드레이프 슬리브 미디 드레스예요. 여유 있는 핏이라서 몸을 타고 쫙 내려오는 그런 느낌? 휘뚜루마뚜루 근데 좀 모던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 근데 사이즈가 S, 미디움, 라지 다 빠졌어. 그치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코스는 사이즈가 막 작게 나오고 슬림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 피트된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X스몰도 저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체형 되시는 분들은 X스몰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잖아. 미니 티셔츠 드레스예요. 원피스, 짧은 원피스 같이 입을 수도 있고 팬츠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얼굴 확 살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이게 그냥 일자로 통짜였으면 그냥 박시한 티셔츠 입은 느낌일 텐데 살짝 A라인으로 이렇게 퍼진 디자인이라서 페미닌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미니 원피스 같은 느낌? 또 코스가 여러분들 니트가 아이템들이 좋아요. 이 니티드 미니 드레스 크림 컬러인데 슬리브리스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 그냥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기장감이 보이시죠? 무릎 밑에 오는 이 언니는 키가 심지어 180인데요? 이 언니 180이야? 그럼 내가 입은 발목까지 오지. 이런 거는 티셔츠랑 같이 입어도 되잖아요. 같이 입어도 되고 가을이나 이럴 때 트렌치코트나 아니면 자켓 같은 거 안에 입어도 입을 수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다 입을 수 있어요. 이거 예쁘네. 슬림 핏 리브드 베스트. 여러분 이거 무조건 사세요. 오렌지 컬러가 살짝 멜란지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은은하게 오렌지 니트예요. 암홀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고 브라 이렇게 보이게 입어도 예쁘니까 이거는 하나 구매하세요. 제가 이번에 민소매 체형별 추천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조비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얘 펄 드롭 이어링인데 니트 같은 거 이렇게 하나만 해도 엄청 고급스러워. 심심한 룩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리브드 튜브 드레스. 그냥 얘는 그냥 심플해. 여기다가 지금 여기 모델은 부츠 신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다 그냥 플립플랍, 샌들 그런 거 신고서 편하게 그냥 입으면 될 것 같아. 은근히 나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피부과 할 때 원피스를 입거든. 한 번에 훅 벗어야 되니까. 네 번째로 마시모 듀띠예요. 마시모 듀띠를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마시모 듀띠가 자라 언니예요. 자라의 약간 상위 브랜드거든요. 원단 봉제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캐주얼 이런 제품들 여기 진짜 많고요. 테일러링이 잘 된 아이템들 많아서 자켓, 팬츠 이런 테일러링 잘 된 아이템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시모 듀띠 은근히 또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제가 한번 싹 둘러볼게요. 비대칭 오버사이즈 린넨 블라우스 있습니다. 앞에 이 버튼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V넥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인데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마시모 듀띠가 확실히 매장 가서 입어보면 품질이 좀 훨씬 좋더라고요. 좋아 좋아. 우리 스타일 소품 살 때 있잖아. 회사원 느낌으로 찍거나 막 그런 느낌일 때 마시모 듀띠 많이 가. 여기 이번에는 100% 라미 셔츠예요. 너무 박시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은 핏인데 살아가기 딱 살아있어서 비싸 보이고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야 근데 얘 65,000이다. 가격 좋다. 크림 살짝 들어가는 바닐라 컬러 고급지다고요. 얘는 세일은 안 하는데 예뻐서 그냥 갖고 왔어. 3 디테일 블랙 린넨 원피스. 친구들끼리 뭐 모임인데 뭐 드레스 코드 블랙이야 막 이럴 때 있잖아. 요런 거 하나 진짜 예쁜 걸로 핏 좋은 걸 사두면은 그럴 때마다 내 비밀 병기처럼 꺼내서 입을 수 있어요. 야, 이건 무슨 칵테일 파티 가도 되겠다. 그치만 세일은 하지 않아요. 그치만 예뻐요. 그리고 리브드 디테일 니트 베스트. 프렌치 시크 룩에 니트 여름 니트야. 그러면서 핏이 박시해. V넥으로 싹 파여있어가지고 루즈 핏 베스트로 입기 좋아. 그래서 팔뚝 살짝 가려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기 좋고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199,000원인데 159,000원으로 또 할인을 하고 있어. 빨리 가야 돼. 또 사이즈 금방 빠지겠네. 제가 또 점프수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원피스처럼 하나만 입으면 스타일이 끝나잖아요. 점프수트는 뭔가 되게 멋있는 여성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옷잘 입는 사람 같단 말이야. 그리고 화려한 컬러감이나 핏이 아니라 셔츠에다가 드레스를 넣어 입은 것 같은 그냥 그런 핏이야. 하나만 입어도 그냥 쫙 멋있는 느낌. 얘는 진짜 세련이다. 직장 갈 때도 입을 수 있고 뭐 약속 갈 때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아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린넨 모크 더블 브레스티드 블레이저 있는데 이게 100% 린넨이야. 그리고 내추럴하면서 박시한 느낌인데 이런 제품들은 관리만 잘해주면은 진짜 유행 안 타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으로 애나더 스토리즈예요. 애나더 스토리즈는 제가 파리를 가면은 여기 매장 꼭 들렸었어. 프렌치 소녀 감성?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아기자기한 제품들도 많이 있고 블라우스 원피스 맛집. 옷도 너무 디자인 좋고 예쁘지만 슈즈 라인이 죽여요. 아크네 슈즈 디자이너가 만드는 그 가죽 신발들 있거든요. 그게 진짜 퀄리티 너무 좋고 신발도 되게 예뻐요. 그러면 이제 둘러볼게요.
크롭 AC 매트릭 블라우스. 얘가 린넨이 함유된 제품이어서 여름에 입기 좋아요. 그리고 밴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스타일리쉬하면서 세련되게 입기 좋아. 린넨 팬츠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예쁘네. 가격이 5만 원이면 얘는 나 하나 사야겠대. 너무 예쁘다. 이런 건 원피스랑 그치, 원피스 위에 싹 입어도 이게 짧은 기장에서 예쁘고 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목도 길어 보이고 예쁘지. 비율 깡패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사셔야 돼요. 이거 사면은 못해도 한 5년은 입어요. 살이 찌지 않는 이상. A라인의 그냥 하이웨스트한 여름 기본템이고요. 사이즈가 그나마 지금 38까지는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슬리브리스 버튼업 미디 드레스인데요. 블루 컬러에 잔잔 애기 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 얘는 그냥 뭐 체형 안 타고 유행 안 타는 그런 디자인이지. 여러분 이거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엔부터는 세일할 때 라이브로 제가 야무지게 골라드릴게요. 저 잘 고르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에나더가 속옷도 예쁘고 여름에 비키니 그 수영복도 진짜 예뻐요. 야하지 않은데 예쁜 그런 느낌 되잖아. 그런 것도 이렇게 많아. 이런 릴렉스드 스퀘어넥 점프스트. 제가 이렇게 약간 오버롤 스타일도 좋아해요. 이게 린넨 소재로 된 점프스트여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하나 딱 입어도 되고 안에 티셔츠나 그 슬리브리스 탑 입고 입어도 되고 쿨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55,000원 이내에 나 사야겠다. 아 근데 세일은 진짜 위험해. 자 사게 돼. 레이스로 된 미니 드레스인데 약간 발렌티노 스타일인 거 알지? 귀염귀염 해가지고 샌들 딱 신고 발렌티노 스타일로 입으면 딱 예쁜 그런 느낌? 다행히 사이즈가 있어. 여기 보시면은 또 약간 슈즈 라인들이 아주 좋아요. 요거 괜찮다. 요거 청키 레더 더비 슈즈. 아씨 39 사이즈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요거 레더 웨지 샌들? 아 상호사 여러분 죄송해요. 제품이 솔드아웃이어가지고 신발은 나중에 다음 세일할 때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SPA 브랜드들 세일 시즌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하면 좋을 제품도 추천해드렸는데 이게 너무 속상한 게 다 골라놨는데 실시간으로 빠져요. 그리고 막 품절되고 이래가지고 많이 속상해가지고 지금 좀 그래요. 그래도 좀 남아있는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 득템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세일 때는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예쁜 옷들 바로 구매하실 수 있게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띠디 X스몰인가 스몰을 입으려고 피팅을 했었는데 아 사이즈가 없다. 근데 얘 미디움밖에 안 남았다. 펄이 있어서 너무 예쁜 핑크 컬러인데 아 사이즈가 없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찍은 거 반 이상 날리겠네. 사이즈가 다 없어가지고.